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저는 요즘 푸석하고 쉽게 민감해지는 피부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은데요. 아무래도 일교차가 커지고 날씨가 점점 더 건조해지면서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사용해본 제품들 중에서 푸석하고 건조한 피부 고민을 어느 정도 케어하기 좋았던 스킨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속건조인데 이것저것 많이 바르는 건 좀 부담스러웠던 수부지 피부인 분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리원 스톨론 부스팅 스킨이에요. 리원이라는 브랜드를 저는 이번에 처음 만나봤거든요. 기존의 부산물처럼 활용되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농촌과 환경을 생각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품 단상자도 패키지 디자인도 조금 내추럴한 느낌이었어요. 가장 독특하다고 생각됐던 부분은 바로 단상자에 있는 전성분 부분이었는데요. 정제수와 딸기 기능 줄기 추출물 그리고 그 외 두 가지 성분으로 굉장히 심플한 편이에요. 전성분이 적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도 조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형은 산뜻한 워터 타입이지만 완전 가볍거나 증발되어 버리는 느낌은 아니고 조금 밀도가 느껴지고 부드럽게 흡수되는 고농도 스킨 혹은 에센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인 스킨 토너 제품들처럼 화장품에 적셔서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해도 좋지만 밀도 있는 제형 때문인지 그냥 흡수시켜서 사용하거나 스킨팩으로 사용하는 게 저는 가장 좋았어요. 그중에서 저도 특히 제 마음에 들었던 방법은 바로 스킨팩인데요. 스킨팩 전용 화장품에 덜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양볼에 올려두면 피부 속 건조함도 좀 줄어들고 리원 스킨 하나만 사용했는데도 되게 피부가 촉촉하게 보습을 머금은 느낌이 있었어요. 요즘에 제 피부 고민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운동하고 와서 피부가 너무 쉽게 붉어지고 푸석해지고 땀 때문에 자극받아서 민감해지는 부분이었는데 그럴 때 양볼에 리원 스킨을 스킨팩으로 붙여두면 붉은기도 좀 가라앉으면서 피부가 편하게 진정 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용 직후에 피부 속부터 피부 결까지 탄탄해지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한겨울에도 건조함을 잘 느끼지 않는 지성 피부라면 리원 스킨을 스킨팩으로 사용한 다음에 가벼운 수분크림만 발라도 충분하겠다 싶을 정도로 보습감이나 탄탄함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스킨 제형이기 때문에 마무리감이 끈적이지는 않고 피부 결을 만져봤을 때 푸석했던 부분들이 조금 매끄럽게 진정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리원 스톨론 부스팅 스킨의 전성분 중에서 정제수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딸기 기능 줄기 추출물인데요. 무려 73% 함유가 되어 있어요. 딸기 기능 줄기는 딸기의 번식기관으로 영양분이 되게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딸기의 영양분을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손질해서 그냥 버려진다고 하는데 리원에서 버려지기 전에 딸기 기능 줄기를 수거해서 만든 업사이클 화장품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워터 제형이지만 좀 탄탄한 영양감이 느껴지고 피부 진정 효과도 있더라고요. 특히 환절기에 피부가 민감해지고 건조해지고 푸석해지지만 너무 무거운 제품 많이 바르면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졌던 수부지 피부분들에게 이거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향은 되게 자연스러운 흙냄새 같은 게 나는데요. 입구에 코를 이렇게 대고 맡아봐야지 느껴질 정도고 얼굴에 실제로 사용할 때에는 크게 향이 신경 쓰이거나 오래 남는 편이 아니라서 향에 민감한 분들도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리수거가 쉬운 투명 용기에 쉽게 떨어지는 리무버블 라벨과 업사이클 원료, 친환경 단상자까지 해서 환경을 정말 많이 생각했다는 게 느껴져서 조금 더 마음에 들었던 부분도 있어요. 사실 처음 보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해서 정말 기대 없이 사용을 해봤는데 첫 사용부터 예상외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운동하고 와서 얼굴이 달아올랐을 때 스킨팩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찾아보니까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라고 느껴져서 수부지 피부 속건조 케어로 이 리원 스톨론 부스팅 스킨 추천할게요. 이렇게 오늘은 푸석하고 쉽게 민감해지는 피부에 사용하기 좋은 스킨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